유니온 8600 2일차. 2일차는 메르세데스를 시작으로. 근데 메르세데스가 사냥 스킬이 좀 꼬지더라고. 조랩 때는 Y축이 긴 캐릭터가 좋더라고. 42렙 때서 운영해서 사냥을 했고, 46렙 때 카파 드레이크 사냥을 해주고요. 51렙 돼서 이제 하늘 계단에서 사냥을 합니다. 메마른 사막에서 사냥을 또 해줍니다. 처음에 아마 3킬 났던 것 같은데. 아, 2킬이네. 그 다음에 지형이 좁은 데가 좋아가지고 사냥을 잘 못하더라고. 아, 근데 여기 극혐이더라. 와, 데미지가 너무 약해가지고. 원래 112렙 때 가야 되는데 일부러 좀 늦게 갔습니다. 데미지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. 2킬이 나네요.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고, 이제 다음 캐릭터는 이제 호영. 호영 같은 경우는 퀘스트를 해줘야 돼요. 왜 하는 것인가. 이걸 해야지만은 스킬을 배울 수 있습니다. 뭐죠? 이걸 해줘야 분돈이라는 스킬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들개 사냥 또 싸움터에서 또 35렙을 찍고. 아니, 이걸로 사냥했는데 별로더라고. 62렙 때 작품을 깨고, 63돼서 마이너스 1인데 그냥 여기서 자리가 있길래 바로 와서 사냥을 하고, 68렙 찍고 어찌 매만을 싸나 봅니다. 아, 예, 뭐 사냥 루트야 뭐 똑같으니까. 아, 예, 뭐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합니다. 거의 시간으로 따지면 한 2시간 진짜 빨리 끝났어. 데몬 어벤져를 시작했는데요. 아, 여기 좀 레전드예요. 장난 아니더라. 보세요. 희열감 쩔더라. 랩업. 아, 이거 쩔더라. 테러버닝 하는 줄 알았네. 아, 아주 랩업? 아, 감칠맛이 있었다는 거죠, 결과적으로. 요새는 요기에 좋은 것 같아요. 60대 작품을 들고 갱도 1, 2, 3, 4 이렇게 가는 느낌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아, 맞아. 제일 중요한 거. 야, 이게 대벤저구나 하는 걸 느껴요. 왜냐? 개세요, 대벤저. 이게 무자본 괜히 대벤저 대벤저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만큼 뭐 쎘었다. 이번 캐릭터는 다른 캐릭터와 다르게 삐뚤어진 시간을 갔습니다. 바로 왔어요. 왜냐? 쎘기 때문에. 근데 현실은 4킬이었고요. 어쨌든 뭐 요렇게 데몬 어벤져를 마무리했고요. 몇 시간 걸렸죠? 다음 캐릭터 일리움을 링크만 키워놨습니다. 한 8시간 방송했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. 어쨌든 뭐 유니온 2일차 마무리. 좋아요와 구독 마무리. 오케이, 굿. 맥댐. 데미지가 200억. 300억. 가끔 보이더라고. 와, 진짜 세더라. 요거 한번 보여줘야지. 아, 나 맥댐이 잘 안 나와. 이제 들어갑니다. 데미지 잘 안 나오지. 200억, 300억. 와, 이 맛이야. 200억, 300억. 이렇게 되더라고.